09846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고영입니다. 고영의 테마는 반도체 장비, 반도체 후공정, 비메모리, 반도체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공장, 로봇이 가 있습니다. 고영은 동사는 전자제품 생산용, 반도체 생산용 3D 납도포 검사기, 3D 부품 장착 및 납땜 검사기, 반도체 서브스트레이트 펌프 검사기 등을 제조해 판매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함 전자제조 전문 서비스, EMS, 업체, 휴대폰,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등의 제품을 공급함 저펜 KOH-0CO, LTD, KOH-0유로프 GmbH 등 5개 회사를 연결 대상 종속회사로 보유함. 기업 개요 대시 메카트로닉스 기술을 바탕으로 전자제품 및 반도체 제조용 3차원 정밀 측정 검사 장비와 반도체 서브스트레이트 펌프 3차원 검사 장비 제조업을 영위함 대시 서울 금천구 가산 디지털의 본사 및 공장을 두고 있으며 일본, 독일, 미국, 싱가포르, 중국 등의 종속기업 형태의 해외 판매 법인을 운영하고 있음 대시 글로벌 3D SPI, 납포도 검사 및 3D 아오이, 부품 실장 검사 에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바 시장 내 경쟁력 확보함 재무 대시 광학 검사 장비의 아시아향 수출 부진에도 국내를 비롯한 미주, 유럽 지역으로의 판매 증가에 힘입어 매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확대 대시 인건비, 판매 수수료 증가 등의 판관비 부담 가중되며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하락. 그러나 외화환산이익 증가 등으로 순이익률은 상승 대시 중국의 봉쇄 조치로 이연된 장비의 공급 본격화와 IoT 기기, 모바일 관련 검사 장비의 수요 증가세, 수수용 의료로봇의 공공시장 진출 등으로 외형 성장 전망. 2022년 11월 21일 기준 장마감 고영의 시가총액은 9097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고영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52위입니다. 고영의 상장 주식수는 6865만 4755주입니다. 고영의 액면가는 1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고영의 퍼은 21.00배이고 추정 퍼은 19.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3.6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41.1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57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148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5.7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631원이고 추정 EPS는 691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3.05배, 4,34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91%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17,167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33번지억 원, 158억 원, 414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96번지억 원, 92억 원, 396억 원입니다. 고영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31번지 36%이고 유보율은 4167.34%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19.50이며 전일 대비해서 24.98-1.02%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18.57이며 전일 대비해서 13.35-1.82%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영의 2022년 11월 21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3,2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3,750원보다 50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3,76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고영의 종가는 13,250원이며 주가가 고영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영의 종가는 13,250원이며 주가가 고영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4%입니다. 금일 고영은 는 거래량 194,341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64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3,245주, 미래에셋증권에서 25,291주, 모건스탠리에서 18,607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8,325주, 삼성에서 16,500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JP모간에서 35,396주, 삼성에서 24,163주, 신한금융투자에서 21,501주, 키움증권에서 18,300주, CS증권에서 15,800신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3만 6,702 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6만 2,007 주만큼 순매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반도체 장비 관련주 고영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